자, 12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경남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고, 꿈을 고2, 2학기에 찾았습니다. 타투이스트입니다. 그래서 미대도 가려고 준비도 막 시작했습니다. 곧 고3이 됩니다. 늦게 진로를 찾아서 미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신은 고1 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수학은 5등급이고, 영어는 2등급, 그리고 나머지도 5등급. 그래서 망했다, 던진다 이러고, 고2 올라와서 놀다가 2학기 되고 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능으로 미대는 국어, 영어, 탐구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보는데,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국어는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모의고사는 영어 6등급 나오고 국어는 7등급 나옵니다. 그냥 병맛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수능을 볼 생각인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대라도 가려고 생각합니다. 봉형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법은 못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수능 공부법은 잘 몰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단 몇 가지 님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그부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인문계입니까? 아니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특성화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실업계라 불렀는데 지금 특성화고라 부르죠? 보통 이제 공고, 마이스터고, 아니면 뭐 사업고등학교, 정보고, 인문계요. 어떻게 하다가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이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도전할 만한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평범한 직업은 아니죠. 여러 가지 직업이 많을 텐데 관심이 많았다고요. 그 현재 본인이 혹시 몸에 타투가 있습니까? 요즘 10대들도 타투를 하지 않나요? 없어요? 그럼 타투를 하는데 왜 미대를 가야 되죠? 그러니까 타투이스트가 되는데 왜 미술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대 안 나와도 타투이스트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림을 공부하려고. 그림 그리는 거 자신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뭐 감성적인 부분보다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본인이 듣기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단 뭐 직업을 선택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직업 비전 있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직업이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이 나쁜 직업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타투이스트는 뭐 타투 하신 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미지가 좋은 직업은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영상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알겠지만, 이 직업을 좋게 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불법적인 일은 아닙니다. 합법적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대부분 안 좋게 생각할 겁니다. 혹시 물어봤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내가 나 타투이스트 꿈이다 얘기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안 좋죠, 이게. 그 친구들도 안 좋게 생각하죠.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나 뭐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이 직업을 할 거라 물어보면 대부분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좋다고. 근데 너무 좋은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지금 보면 이미 너무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이에요. 세상을 감정으로 살면 안 돼. 잘 들으세요. 저는 타투이스트가 앞으로 비전이 있을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투이스트가 이제 돈을 벌려면 타투를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많아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앞으로 타투 하는 분들이 많을지 저는 미지수라고 보는 게, 타투가 지금 많아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트렌드 때문에 많아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신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문신을 해놨다가 후회가 다시 지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직도 문신은 불량한 이미지, 사회 이단아, 사회에서 뭔가 좀 빌런 같은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개성으로 보는 거는 아직 많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문신은 과학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아무리 뭐 내 패션이다, 자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 상징하는 거라 얘기는 하지만, 그 문신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문신을 안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멀쩡한 부분에 낙서를 하는 건가? 혹시나 뭐 나쁜 길에 빠지는 거 아닌가? 뭐 저런 거 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 약간 이런 식의 편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도 꼭 해야겠습니까? 그래도? 그리고 문신 저것도 재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다른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다 위험성도 있습니다. 위험성도. 어떤 위험성이 있냐? 이거는 사람 몸에 그리는 거예요. 종이에 그리는 게 아니라. 종이에 그린 거다 문제 있으면 지우면 돼. 근데 문신은 사람 살을 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그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봐.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 우리가 뭐 컴퓨터를 작업하는 거는 그림만 봐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봐주고 가능성을 보고 안 보고를 판단할 게 아니라, 이미 보면 뭔가 하나 꽂혀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 위험한 생각이야, 이게. 지금 꽂혀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객관적 재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사회에 나와서 이 직업 선택했을 경우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닦여 있는 직업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좋아하는 걸로 하면 안 돼요. 나 좋아서 했는데 돈이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미대가 사실 앞으로 비전이 없어요, 이게. 냉정하게 말해서. 미대를 선택하면 어느 과를 가실 겁니까? 미대도 과가 많은데. 미대도 시각 디자인과, 조형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과, 공업 디자인과, 공예과, 조속과, 패션 디자인과, 애니메이션학과 많잖아요. 제가 그냥 타투학과는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있어요? 그리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타투이스트가 되려고 미대를 간다? 해와로요. 아니 근데 집에서는 그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미술을 한다고 하면 집에서 도와줄게. 학원비나 뭐 배우는데 들어간 돈을 지원해줄게. 부모님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예체능으로 가는 걸 별로 그렇게 썩 반기지 않는 입장이야. 정말 잘해가지고 내가 어떤 대회에 입상하면 그런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정도면 다시 봐야 돼, 이게. 이건 미술 해가지고 대회 입상한 적 있어요? 대회 입상해가지고 내가 성적을 뭐 낸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진로라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견나님 신중해야 돼. 이 미술이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아니, 이거 말고는 뭐 다른 직업군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일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예체능 쪽 갖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은 돈대로 드는데,
인풋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막상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나와보니까 대우도 안 좋고, 취업할 때 마땅히 없고, 돈도 얼마 안 돼요. 현타 와가지고 점수한테 열어봤습니다. 정말 잘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리고 전망도 안 좋아, 이게. 대사관요? 좀 이상한데? 대사관. 아니, 이게 대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외교관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관? 외교관이 외무고시 봐야 되고 정치 외교과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명대 가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 내신 성적까지는 택도 없는데. 뭔가 좀 죄송한데 제가 느낀 거 봤을 때 님이 있잖아요. 뭔가 메타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메타인지를. 굉장히 뭔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님이 가진 능력에 비해서 뭔가 현실 감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걱정됩니다. 어떤 걱정이 되냐? 만약에 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어.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조증력, 그 조울증? 혹시 뭐 멘탈적으로 힘들어서 뭐 치료나 상담 받아본 적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좀 일반적인 그 나이 때 남자들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저는 타투 있으려고 미대 가는 얘기도 처음 들어봐요. 나중에 영상 올라와서 알겠지만. 굳이 미대가 안 나와도 할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일걸요, 아마 이게. 그리고 이 직업으로 쭉잘 되는 분들 드물어요, 이 타투 쪽이. 그리고 앞으로 이쪽이 전망이 있는지도 봐야 돼, 전망이라는 게. 그냥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보다 이 직업을 앞으로 내가 쭉 일할 수 있는 건지, 돈을 벌수 있는 건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런 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인지도. 이 미술 쪽이나 디자인 쪽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능이 없으면 못해요. 재능이 없으면. 재능과 역량이 없음. 거기다가, 현실적인 뒷받침, 돈이 되냐.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냐, 이 바닥에서. 그걸 봤을 때는 사실, 뭐, 이 직업군을 제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직업 일하시면 나쁘게 보는 거 아니지만, 넓게 봤을 때는 사실,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저한테 묻는 것보단 타투를 실제로 하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타투 이스트라는 직업군을 가진 분 있죠. 유튜버 중에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물어봤어요? 어떤 대답이 나왔어요? 아, 물어보긴 했구나. 그 타투 일을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기피한다고요? 하지 말라고 하죠. 그 전문가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타투업을 실제로 종사하는 분들도 하지 말라고 하죠. 기피하라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분들도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봉착을 했을 거예요. 이게 좀 위험성이 있는 직업이야. 잘 들으세요, 경나님. 사람 몸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문신이라는 게. 근데 이게 그리고 나서 그 문신을 의뢰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몸에다가 새겼고. 이거 지울 수가 없어, 이거는. 문신은. 수정이 안 돼, 이게. 그리고 통증도 있습니다. 아파요. 그리고 몸에 문신을 좀 크게 그린 사람들, 일반 사람 다른 사람들이야.
내가 못 그리면 욕을 무지하게 먹을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사람 몸에다 그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의뢰하는 분이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클레임을 걸거 아니에요. 왜 이따구로 그리냐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적은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런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봤을 경우에 사실 좋은 소리 못 듣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문신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시내나 번화가 같은 데 아니면 가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파트 단지 안에 분신 타투이스트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 거 많이 넣잖아요. 그 아파트에 민원 장난 아니게 넣어요. 그 전문가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님은 보면 뭔가 있잖아. 이게 내가 잘 알고 뭐 재능 있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야. 하고 싶어 하는 걸로만 꿈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건 덤벼야 됩니다. 잘하는 거.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거. 근데 님은 보니까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의 어떤 그 직업을 뭔가 선택한 거에 있어서 약간 좀 메타인지를 못한 느낌이에요. 아까 앞전에 물어보니까 뭐 타투이스트 선택하기 전에 대사관? 외교관은 꿈꿨다고 하는데 외교관은요 진짜 공부 잘해야 돼. 아주 아주 잘해야 돼요. 그 명문대학교 이제 정치 외교과 이런 데 나와야 된다며 외무고시 봐서 합격을 해야 돼요. 절대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시험도 아니고요. 단지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린 나이 때 꿈꾸고 사는 거 좋긴 한데요. 그래도 이 직업이 나중에 내가 할수 있는 건지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미술학원 등록했어요, 벌써? 등록했습니까? 힘든 사회라기보다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아, 등록했다고요? 그럼 미대 준비할 거예요? 했다고요? 왜 자꾸 근데 미술의 손을 안 놓으려고 그러세요? 미술의 손을? 사실 미술 쪽은 진짜 전망이 안 좋아요. 미술 쪽은. 진짜 안 좋아요. 옛날에는 안 좋았는데 지금 더안 좋아요. 그리고 정말 돈 많이 듭니다. 부모님 등골 휘어지게 만듭니다. 일반적인 사교육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예체능입니다. 그런 가요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학원비도 비싸고 본인 내는 게 아니니까 가는 못하겠죠. 학원비 비싸고 미술하면 이제 물감이나 그런 장비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입시철 되면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갑니다. 강의비가. 레슨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미대 같은 경우에. 계속 돈 먹고 돈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만약에 많은 돈 투자를 했어요. 해가지고 내가 미대를 나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취업이 힘들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대학교 나오고 그 배우는데 많은 돈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좋은 쪽 취업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결실이 맺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에 내가 원한 꿈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좌절된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있잖아. 이런 생각 들어. 그냥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미술을 하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어떤 그냥 이제 기본 과목이 뭔가 좀 하기 싫으니까. 미술은 실기로 커버 칠수 있으니까. 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솔직히 말해서. 미술을 정말 하고 싶다는 느낌이 나기보다는. 내가 이제 와가지고 저 기본 과목, 국영수는 내가 솔직히 잘말 자신이 없으니까. 미술하면 미술은 실기만 보면 되잖아요. 실기로 보는 대학이 많으니까. 물론 좋은 미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도 잘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기로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술을 준비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그런 실기로만 보는 대학이 과연 좋은 대학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뭐 섣불리 말씀 못 드리겠는데 타투이스트업 리레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아직 시간 많으니까. 이 미술 진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몸을 문신하는 건 웬만하면 피하시기 바랄게요. 문신하면 사회적 제약 많이 따릅니다. 이게 문신 개성 아닙니다. 하는 사람의 개성 생각하겠지만 문신을 안 사도 입장에서는 그냥 이단아 취급합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사회 부정자 취급해요. 문신하는 이미지는 생각보다 더 안 좋아요. 나중에 내가 성인 되고 나서 보면 문신을 한 사람과 안 사람 입장이 이제 첨예하게 다릅니다. 정말로 많이 많이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안 좋아. 나중에 이 썰이 영상이 올라가면 보세요. 댓글 반응 봐. 혹시나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한테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문신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좀 솔직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문신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당연히 문신을 하는 직업에 대한 인식도 좋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식도 사실 그렇게 썩 좋진 않아. 근데 님이 있잖아요. 내가 미술을 정말 잘해가지고 막 전국대 입상하고 그런 모르겠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도 미대 졸업하고 전문마당에 님은 그런 입상 경력도 없어요. 뭔가 미술로 내가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요. 그냥 난 그림을 좋아하는 것 뿐이야. 그게 다예요. 그러면 전 말리고 싶어요. 미술은 특히나 재능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능 있는 사람 못 따라잡습니다. 그게 미술이에요. 미술하고 이제 음악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예체능은 재능이에요. 재능이에요. 재능 있는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쟁하고. 그냥 내가 취미로 뭔가 그림 그리는 거하고 잘 그린 건 다른 거야. 잘 그려가지고 뭔가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대회 입상하고 성적을 잘 받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증명된 게 없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잘해가지고 돈이 되는 건 정말 다른 영역입니다. 님은 그냥 단지 좋아하는 거야. 몰입입니다. 예, 그림 몰입이에요. 냉정히 말하기 몰입입니다. 타고난 사람 몰입입니다. 예체능 몰입입니다. 예체능은 게으른 천재 몰입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님은 그리고 노력을 좀 말하기 좀 그런 게 뭐냐면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봐봐 여기 보면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 성적이 안 나와. 그렇지 않나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고 했으면 6등급 7등급 사실 이거 완전 놓아버린 거예요. 노자판입니다. 노자판. 솔직히 말하자면 제대로 했으면 못해도 4등급은 나왔겠지. 3에 4는 나왔겠죠. 1, 2는 맞기 힘들어도. 그러니까 말로는 열심히 했다가 노력했다고 하지만 난 노력의 흔적이라고 솔직히 안 느껴져요. 이게 뭔가 공부는 답이 없고 뭔가 공부는 좀 힘드니까 차선책으로 뭔가 미술을 도전하는 느낌? 미술은 시기로만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정말 잘해가지고 내가 원래부터 미술 쪽이 두각 있었고 정말 이런 걸 상도 많이 받았고 알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님 고등학생이라 했잖아요. 그럼 내일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대까지 안 자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그렇지 않나요? 지금 고2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몇 시간 못 자잖아요. 괜찮아요? 이 시간대 잠을 안 자는 것도 이상해. 다른 애들 다 자고 있겠죠. 어? 이 새벽까지 안 자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내일 학교가 되잖아요. 맞잖아요. 학교 째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공부 좀 많이 하는 애들은 이미 잤을 텐데. 자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되는데. 야자까지 있잖아요, 이게. 이 문제라면. 그러면 잠을 안 자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게. 공부할 때 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많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술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거하고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잘하는 건 정말 다른 거예요. 좋아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술은 아주 아주 잘해야 돼요. 그 잘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입상 경력이에요. 입상 경력. 어떤 이 미술 공모전이나 대회 같은 데서 성적을 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그 요즘에 미대 같은 경우에는 좋은 미대 나와도 좋은 곳 취업을 장담할 수 없어, 이게. 그러면 내가 어디 지방대 미대를 간다. 그러면 정말 더 답이 없는 거야, 이게. 아직도 좋은 미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그럼 공부하고 미술 둘다 잘해야 돼. 근데 지금 내신은 사실 좋은 성적 기대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미술은 내가 좋아하긴 한데 이걸 정말 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띵하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쓴소리해서 죄송한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뭐 좋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질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뭐제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제가 좋게 포장해서 얘기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이런 말 처음이라고요. 이런 말 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나 보네. 타투 이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미대 진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니 만약 고3 때 생각했으면 오히려 더 애매했을 거야. 고1라서 타임이에요, 고1라서. 고2면 아직,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학교 선택이나. 만약에 이미 고3이었으면, 더 답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사연을 고2 때 보냈으니까, 그나마, 마음을 추스리고, 생각 정리할 여유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님이 나중에 뭐, 미대 가고 나서, 이런 생각했으면 더 꼬였어요, 이게. 자,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타투이스트 본인 타투이스트 하신 분한테 물어봤다고 했죠. 근데 타투이스트 분도 이 직업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전문가분이 얘기할 정도면 이 직업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떤 진로적인 부분도 사실 뭐 좋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일단 밥벌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냥 좋아할 뿐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신이라는 인식은 본인 생각 이상으로도 좋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문신에 대한 어떤 그런 나쁜 평가 인식은 깊게 박혀 있다. 그리고 미대를 간다고 했는데 본인은 미대를 왜 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좀 목적이 안 보여. 그리고 본인이 그림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잘한다고는 아직 말하기 힘들고 그리고 미술 쪽 지금 현재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 미술 쪽 진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AI 들어오면서 일러스트 쪽도 사실 전망이 안 좋아요. 굳이 미대가 안 나와도 포토샵 같은 거 배울 수 있어, 이게. 그리고 미술 진학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이 든다. 엄청 많이 깨진다. 부모님이 고생할 수 있다. 근데 본인은 뭐 미술을 통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뭐 실력이 좋다 이런 거를 뭐 증명해 보인 적이 없어요. 입상 같은 걸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이고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뭐 타티스가 되겠다, 미들 가겠다는 건 아직 좀 무리수인 것 같고, 다시 한번 진로를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로에 대해서 좀 천천히 살펴보세요.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본인이 보니까 약간 공부를 좀 놔버린 것 같아. 놔버리시면 안 돼.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들 뭐 공부 열심히 할때 아니고서는 열심히 할 데가 없어, 이게. 아무리 공부의 가치가 줄었다 가지 그래도 학생들 공부해야지. 인문계 나왔으면. 내신 놔버리시면 안 돼요. 내신을 놨는데 어떻게 수능이 잘 나옵니까? 그리고 직업을 뭔가 있잖아요. 감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 어떤 직업이 일단 사회적으로 나쁘면 안 되고, 그리고 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꾸준하게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사연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더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아마 반응이 비슷할 겁니다. 제 답변하고 비슷할 거예요. 본인도 정말 고민의 사연을 보냈겠지만 현실은 그렇다. 아니면 이 영상 올라오고 나서 사람들 반응을 봐도 괜찮아요. 아마 인생 선배님들이 아마 댓글을 많이 달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근데 아마 제 내용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번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아직 학생이잖아요. 학교는 빠져먹으면 안 됩니다. 계속하면 안 돼요. 계속 지각하시면 안 돼요. 예. 혹시 출결은 어떻게 됩니까? 출결은 지금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결은 어때요? 출결 무단결석 지각 뭐 조퇴 있습니까? 지각은 없다는 얘기는 조퇴하고 결석이 있다는 얘기네. 아, 맨날 나간다. 그래, 개근상 받아, 개근상. 차라리 공부를 잘 못할 거 개근상만 시작해야 돼, 개근상만.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절대 10번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